유치원생도 탑니다.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. 아, 그래요? 그렇습니다. 아, 무서워. 재밌어요. 네, 네. 재밌습니다. 저 좋아해요. 원래 바이킹도 제일 끝자리가 제일 재밌어요. 맞아.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요. 아저씨. 아저씨라고 부를 거예요. 사장이고 나발이고. 이거 그럼 그거야? 이제 방울요. 그 놀이공원 가면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? 아, 아니에요. 아니에요. 그거 아니고. 놀이공원 이렇게. 아예 아니야. 그 정도 아니야. 그냥 약간 바다에서 오토바이 탄다 생각하면 돼. 아, 맞아. 제트스키 정도? 바다 오토바이. 다녀오세요. 다녀오세요. 가자. 저도 못합니다. 왜? 네. 무서워요. 나 소유 있어야 돼. 소유하고 싶어. 아니야. 소유는 무서워요. 잠깐 수락은. 무서워요. 소유가. 하는 거 봐줘, 소유야. 네, 여기는 본인이 아. 조정하는 건 안 무서운데 남이 네. 조정하는 건 수상스키였으면 잘 탔을 텐데. 네. 수상스키나 서핑 따라 했으면 지금 바로 들어왔어요. 네. 재밌어. 갑시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, 이거 여럿이 와서 타면 진짜 재밌겠다. 진짜 재밌어. 너무 재밌겠다. 무서운 사람 가운데 타. 가운데가 덜 무서워. 유치원생도 탑니다.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. 아, 그래요? 아, 무서워. 재밌어. 네, 네. 재밌습니다. 저 좋아해요. 원래 바이킹도 제일 끝자리가 제일 재밌어. 맞아. 나도 맨 끝에 타. 그지. 발 들고. 나도. 시속이 어떻게 되나요? 한 60km 정도 됩니다. 다녀왔어요. 다녀왔어요. 어떡해. 네가 이따 생각할게. 바이바이유. 여기까지 쓰고 있다가 한번 내려주세요. 위험해요. 안전 빨리. 위험해. 제가 나가서 이 경적을 울려드리고 손을 흔들면 그때 네. 저희가 회전을 할 거예요. 그때만 꽉 잡으시면 아. 돼요. 그쪽 방향으로 꽉 잡으시면 이런 돼요. 친구들이 꽉 안 잡아서 그러니까 난리 나는 거죠. 나고. 안 들어야지. 네. 어제도 한 10명 나갔다가 네. 한 2명 못 들어왔어요. 빵빵하고 어,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대요. 2명이 못 들어왔다고요? 못 들어왔어요. 못 들어왔어요? 어, 10, 팀이 갔네. 10명 나갔는데. 아. 아니, 저는 가정이 있고. 또 처음에는 약하게 한번 돌게요. 재밌겠다! 렛츠고!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. 사람을 넘치는 해변으로 가요. 그만 가요! 안 보여요! 오, 막 꺾고 있어. 옆으로 기울었어. 아, 이런 거였구나. 아, 이거였구나. 나 이거 처음 타봤는데. 이거 정도야 말씀 안 하셨잖아요. 이거였군요. 나 이거 처음 타봤던 거 맞아. 나 그냥 수영해서 할 거야. 자꾸 이러면. 아, 이 정도. 이거 중이에요, 이게? 네, 한 중간 정도 됩니다. 와, 멀리 갔어. 근데 뭔가 막 꺄 소리가 안 들리는데? 아저씨, 아저씨라고 부를 거예요. 사장이고 나발이고 스캉스라며. 어? 스미스하다며. 진아, 어. 다음 촬영 때 만나자. 만나자. 꼭 오길 바래.
나 닭살도 나. 저 장모치아라도 해. 장모치아 강아지. 귀여워. 어서 집에 가자 이제. 저 이마 살간 안 벗겨졌나 봐. 이마가 우와. 재밌었어요? 야! 너 일부러 안 탔지? 너 저 아는 거 같아. 이거 알고 안 탔지? 이게 뭐야 이게? 이야, 이. 야, 진짜 속옷까지 홀딱 다 젖었어 지금. 수영을 하는 게 나 수영을 하는 게. 이걸로 그냥 차라리 깜는 게 낫다고 이렇게. 언니 잠깐. 아니 언니네 완전 옆으로 누워서 가던데? 아니 옆 눕는 정도가 아니라 물이 이렇게 와. 갑자기. 가자. 아우 추워. 아 즐거운 추억이었다. 아 재밌다. 익사이팅하다. 아, 근데 재밌어. 되게 재미는 있어. 이런 게 한 번 더 해볼까? 예? 한 번. 아니요. 아. 이거 뭐야? 내가 왜? 왜 나 이제 이렇게 된장? 반스까지 가져왔어. 우와, 되게 재밌다. 저는 이번 여행은 정말 먹다 죽어도 여한이 없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. 넌 지금 죽으면 때깔이 좋을 것 같아. 어려졌어. 살찐 거야. 어려졌어. 거면, 어려진 건 살찐 거야. 볼 살찐 처음 거야. 만났을 때보다. 어제 오프닝 때랑 지금이랑 저희는 이제 거의 뭐 고등학생? 얼굴만 보면 부잣집 딸 같아요. 잘 먹였다. 오. 씨가 영상을 남겼거든요. 어머머. 어머. 이번에 누나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너무 재밌었던 하루였습니다. 다 잘해주셨지만 그 중에 한 명을 뽑겠다면 그래도 예지원 누나 뽑겠습니다. 누나가 항상 생각지도 못하는 행동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재밌었습니다, 누나. 아무튼 다들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봬요. 고마워, 강남아. 야, 오늘 예지원 날이다. 야, 이런 날도 있구나. 나도 너무 감사합니다. 야, 나 한 번도 못 받았어. 아, 겁나 최고였다. 강남 씨한테 한마디. 강남아, 고마워. 정말 역시 넌 못하는 게 없어. 오리를 그렇게 잘 잡더니 나한테 이렇게 오리보다 더 큰 선물을. 자랑스럽다. 프랑스 사는 이모 같아. 아, 그래. 강남아, 아리가도 고자이마스. 행복해야 해. 곱부자. 강남이 이제 한국 사람이라니까. 귀하 시험 통과했대. 했어? 아, 본거 아니라? 축하해. 한국 사람. 축하해, 한국 사람인 것 같아.